교기를 앞세워 총장님, 교우회장님, 대학원장님, 김양현 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오늘 김양현 삼원산업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양현 삼원산업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견해!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호 대학원장님께서 김양현 회장님께 명예법학박사 학위수여를 추천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위수여 추천안. 김양현 교우는 1960년 졸업 후 60년 세월 동안 변함없는 모교 사랑으로 행정학과 발전을 위한 기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대강당 리모델링을 위한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고시 후원에 행정학과 5-6학번 장학회인 석정회 등을 오랫동안 이끌어오며 우수한 법조계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입학 30주년 모교 방문 행사의 초대 준비위원장을 맡아 모교의 발전과 교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양현 교우는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을 추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임상호. 그럼 이제 염재호 총장님께서 김영현 회장님께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학원장님, 그리고 김영현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김양현. 위부는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대학원장 임상호. 이에 114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분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생 동안 모교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신 자랑스러운 교우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존경하는 김양현 회장님을 모시고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졸업 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보여주신 고려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물론 우리나라 법조계, 행정계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시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신 김양현 회장님의 공로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양현 회장님의 명예 법학 박사 수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교우회와 법조계,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법대와 행정학과 교수님, 장학생을 비롯한 고대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신 김양현 회장님의 고귀한 개척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후원에 법대 장학회인 석정회 등을 오랫동안 이끌어오며 우수한 법조계, 행정계 후배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또 법과대학 교우회, 고려 라이온스 클럽 등 각종 교우단체에서 활약하시며 교우들을 도와주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애정을 몸소 보여주시며 고대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대인들의 전통이자 자랑인 입학 30주년 모교 방문 행사라는 성대한 축제를 국내 대학 최초로 기획하는 초대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대인의 문화 창달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장학금과 발전기금 후원으로 그 깊이와 울림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보통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기부를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교와 후배를 위해 꾸준히 해온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학과 60주년을 기념해 거액의 발전을 위한 기금은 물론 행정학과 장학금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행정고시동 건립기금, 법학관 건립기금까지 그동안 회장님께서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달이면 중앙광장에 미래대학 교육의 상징이 된 SK미래관의 일부가 준공이 되고 바로 옆에 대강당이 영국의 국회의사당처럼 웅장하고 품격 있게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 앞에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입학심은 물론 대형 강의실로 사용했던 대강당이 이제는 김양현 회장님의 정성과 혜안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중 제일 큰 공간을 김양현 홀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뜻을 뒤이어 따라갈 후배들을 위해 길을 내어주신 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대 가족은 그 길을 가슴속에 영원히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장님의 공헌은 이 땅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고려대학교가 세계대학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공로들로 2007년 건국포장, 2010년 고려대학교 특별공로상, 2013년 자랑스러운 고대 법대인상, 2016년 고려대학교 발전공로상 크림슨 어워드를 수상하시며 고려대학교와 고대인의 자긍심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주위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산업화는 물론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뒤에서 주위 분들에게 고대 발전을 위한 사랑을 독려해 주시고 아드님도 같은 고대인으로서 고대 발전을 부전자전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시고 언제나 호쾌한 웃음으로 고랑이의 기백을 보여주시는 회장님께서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시는 김양현 회장님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존경과 자부심이 담긴 최고의 학위인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회장님께서 수락해 주셔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식전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앞으로도 김양현 회장님의 공적이 더욱 드높아지고 고려대학교의 자긍심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신 회장님과 오늘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양현 회장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말 주변도 없고 또 어디 해외에서 그저께 와가지고 좀 과로해서 그런지 좀 피곤해서 마치 우리 아들이 써준 답사가 있길래 간단히 이걸 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임상호 대학원님을 비롯한 대학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물 만들어 주신 목교와 또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찾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뜻하지 않게 지난 정초에 목교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참 당황스럽고 좀 걱정이 앞서고 이게 진짜 내가 받아야 되는 건가 하고 참 솔직한 심정이었었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소중한 명예의 법학 박사를 받게 된 이 영광을 저는 참 저의 영광이기도 하고 제 가족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받기보다는 저보다 정말 우리 고대 교우들 중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훌륭한 분 교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야 할 것을 제가 차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학교 당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들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드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양현 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학교 홍보대사 그리고 가족 대표께서 각각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홍보대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그 김양현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엔 가족 대표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양현 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 교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